루피야, 이거 어때? 어딨지? 여기 있다. 유튜브. 루피야, 이거 뭔지 알아? 이거 뭔지 알아? 루피야. 이거 먹게. 유튜브 버튼 왔습니다. 아 근데 박스가 너무 더러워요. 너무 더러워. 일단 테이프도 제대로 안 싸져 있고 정말 너무 더러울 정도로. 와 종이가 되게 빳빳하네요. You've just done something that very few YouTuber creators accomplish. 10,000 people. We're not dumb around. YouTube can get really big. We know that you don't do this for reward. You do it because you have to drive. 네. Congratulations on your subscriber milestone. Rick이라는 사람이 제 거를 만들었대요. 만약에 데미지 됐으면 다시 연락하라고 하네요. 한번 보실까요? 이야, 생각보다 되게 가볍네요. 우와. 짜잔. 짜잔. 이게 아미오 for passing 10,000 subscribers 유튜브 라고 써있네요. 뒤에 액자 걸 수 있는 이런 조그만 공간도 있고요. 생각보다 되게 가볍습니다. 여기에서는 Here's the recognition by allowing your team to purchase a personalized creator award. 아, 두 번째 거를 갖고 싶으면 일로 연락을 달라고 하네요. 뭐야, 별거 없잖아. 사실 몇 개월 전만 해도 제 발 때문에도 그렇고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주방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요리는 하고 싶고 몇 년간 꿈꿔왔던 게 있는데 주방에 설 수 없는 답답함을 안고
다른 업계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 도중 뭐 우연이겠지만 많은 친구들이 동시에 야 유튜브란 거 한번 해봐 라고 하여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 채널이 10만 구독자의 채널이 될지는 상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봐주던 말던 그냥 내가 힘들게 배운 거를 까먹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제작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원래는 처음에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마지막에 루피한테 그냥 루피 밥처럼 주자라는 컨셉으로 하였지만 루피가 워낙 집에서는 움직이지도 않고 카메라도 보지 않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는 큰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루피야. 사실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는 영상 제작에 대해서 1도 몰랐습니다. 뭐 아도비 프리미어가 뭔지 파이널 컷이 뭔지 저는 뭐 그냥 핸드폰으로도 사진을 많이 찍진 않았거든요. 근데 조금씩 배우면서 내가 상상했던 거를 영상으로 다시 만든다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무언가를 처음에 구상하고 만들고 그리고 표현하고 요리 처음에 배울 때랑 좀 비슷했습니다. 편집을 처음에는 다른 유튜버들의 동영상을 보면서 배웠고 편집을 조금씩 할 수 있게 되니 제가 구상했던 거를 만든다는 게 이제 제 취미가 되었습니다. 제 15분짜리 영상 만드는 데 있어 저는 한 30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편집자를 찾아서 영상 만드는 속도를 조금 올려볼까도 고민하였지만 편집을 통해서 제 성격을 드러낼 수 있는 것 같아서 아직은 모든 거를 혼자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채널들보다 영상이 올라오는 속도가 좀 느려도 올라오면 항상 봐주시고 뭐 제 라이브도 와서 저랑 소통도 해주시고 제가 이 실버 버튼을 받을 수 있도록 구독과 여태까지 많은 서포트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한국 요식업계에 조금 힘이 되면서 좋은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루피! 루피 있어! 일로 와봐 좀! 일로 와! 셋! 'Cause you like, but it just wasn't the right thing to do.